2021년형 포르쉐 파나메라 GTS 모델 전체 PPF 시공이 거의 다 끝났고요. 실내 PPF를 동시에 시공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실내 PPF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전체 PPF 시공이 다 끝난 상태인데 사이드미러 이 부분만 지금 마무리를 하면은 모든 PPF 작업은 끝이 납니다.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단한 이 필름들인데요. 각 부위에 맞게끔 이렇게 재단이 돼서 나와요. 그대로 그 모양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끝납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도어를 열었을 때 아래 스텝 쪽 부분이에요, 카본. 자, 이 부분은 사이드미러 아랫부분 기둥에 있는 부분들이에요. 이 부분들도 이대로 붙이면 그대로 맞아요. 내 차의 작은 부위들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내가 직접 내 차에다 붙여보고 싶으신 분들은요, 오른쪽 위 상단에 링크 걸어드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내 PPF 시공을 할 때 시공되어져야 될 부위의 테두리 쪽은 물이 묻지 않게, 인스톨 겔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지 않게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줍니다. 원하지 않는 곳에 인스톨 겔이 묻거나 이 버튼 사이사이 또는 이 부품들 사이사이에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신차이기 때문에, 그리고 고객님의 차량이잖아요. 이렇게 신발을 벗고 타서 작업하는 거는 기본입니다. 정확히 잘 맞나요? 네, 정확히 잘 맞네요. 지금 맞는데 제가 뜸을 들인 이유는, 아니 인스톨겔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 필름이 저절로 손을 대지 않으면 내려가요. 그러면 위치가 맞지 않겠죠.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, 손 온기로 이렇게 온기로 눌러주는 거예요? 네, 온기로 일단 한 곳을 맞춰 놓는 거예요, 정확히. 그럼 여기는 이제 손을 떼면 고정이 되겠죠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양쪽 위아래 센터로 잘 맞춰주고 고정이 됐다 싶을 때 인스톨겔을 뿌린 다음에 스퀴즈질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. 셀프 시공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시공 부위에 인스톨겔을 뿌려놨고요. 필름이 올려집니다. 이거를 손재단하려면 다 일일이 칼로 잘라야 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손재단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, 그리고 퀄리티도 좀 덜 나오고, 그 다음에 칼로 잘못하면 위험하죠. 최대한 먼지가 안 들어가게 작업을 하는데, 혹시라도 한두 개의 먼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로 작업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. 실내 PPF의 경우에는 먼지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먼지 없이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. 재단된 PPF 필름이 올려지고요. 모양에 맞춰서 잘 놓으셔야 돼요. 처음에 잘 놓은 다음에 한 번에 쫙 자, 깨끗하게 스퀴즈 한 두 번만에 끝났죠. 시공된 면이 열었습니다.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죠. 실내 PPF 시공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거예요.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시공 가격은 차량에 따라 틀린데
보통 25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도 나옵니다.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. 방금까지 시공되어 있는 부위들 보셨다시피 모든 액정들 그리고 카본으로 된 부위들 그 다음에 버튼들 이런 버튼들까지 모두 시공했을 때 4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파나메라 GTS 모델 실내 PPF 어느 부위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시공되고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.